지금 이거 여기 풋볼맨 채널이잖아. 뻘둥이들이 동욱이 형을 응원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와, 그치 그치. 뻘둥이들 동욱이 형한테 힘을 줘.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 형. 저는 동욱이 형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콘텐츠. 오늘은 슈퍼맨이 슈퍼맨 스튜디오가 아니라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 어디야? 아마 썸네일을 보면 아실 건데 오늘 슈퍼맨이 있는 곳은 슈퍼맨의 영원한 스승 팥뿌리의 뉴하우스. 아니 뭐야, 여기 팥뿌리 집이야 지금? 팥뿌리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 그치 그치. 그래서 슈퍼맨이 이사 기념 집들이 콘텐츠를 하러 팥뿌리 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팥뿌리가 이사를 했는데 팥뿌리의 제자 슈퍼맨이 집들이를 안 오면 서운하지. 그치 슈퍼맨이 빠질 수 있나. 근데 영식아 잠깐만, 지금 여기가 팥뿌리 하우스의 마당이래. 여기가 마당이라고? 근데 진짜 마당이 왜 이렇게 넓냐고. 아니 잠깐만, 집 앞에 이렇게 넓고 좋은 마당이 있다고? 아니 이거 동욱이 형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놓은 집인데 마당이 있는지. 이게 팥뿌리 클래스인 건가? 봐봐,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돌도 있어. 야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도 있고. 아 여기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너무 좋아. 야 동욱아, 우리 팥뿌리랑 이따가 스튜디오 바꾸자 그럴까? 바꿔줄까? 아 안 바꿔주겠지? 야 여기 봐봐, 여기가 입구인가 봐. 야 그렇네, 문도 있고 2층 집이야 2층 집. 마당도 있고 대문도 엄청 크고 심지어 2층집? 너무 부러우면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팥뿌리 친구들이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팥뿌리 하우스 제대로 구경해보자고. 그래 그래 빨리 들어가보자. 얘들아 우리 왔어. 어, 슈퍼맨이야 슈퍼맨. 문 열어주세요. 팥뿌리 안녕하세요, 팥뿌리의 깡오이 찌들아 칠견이 누나입니다. 먼저 슈퍼맨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행 플렉스. 역시 팥뿌리 부자인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이 정도인지 몰랐다. 너무 좋다 집이. 우리가 산 거 아니야. 그냥 그래. 빌려서 사는 거야 지금. 야 우리도 빌려서 사는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여기 딱 봐도 슈퍼맨 스튜디오에 한 10배는 돼 보이는데. 일단 집을 구경하기 전에 이 집이 몇 평인가요? 아 이 집은 100평입니다. 100평이라고? 슈퍼맨 스튜디오가 12평이거든? 진짜 10배야? 10배 차이야? 우리 아직 팥뿌리 따라가려면 10배 더 해야 되는구나? 길이 멀다? 쉽지 않은데? 그러면 슈퍼맨이 팥뿌리 하우스에 왔는데 집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팥뿌리의 뉴 하우스 우리 슈퍼맨과 뻘둥이들에게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기대된다 기대돼. 그럼 어디부터 보면 되나요? 아, 일단 거실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란 게 이거 TV가 TV 사이즈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아 이거 TV야 이게? 왜 이렇게 커? TV가 85인치라서 좀 크죠. 이렇게 큰 TV 처음 봤어 지금. 아 근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조금 비싸 이거. 이게 안 비쌌어. 야, 잠깐만 이거 집들이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옷이 너무 꾀죄죄한 거 같지 않아? 어? 여기 있던 거 진짜 집에서 입는 옷인데. 슈퍼맨이랑 같이 할 때는 좀 화사하게 갑시다. 그래 동욱아, 팥뿌리 스승님들 화사하게 옷 좀 바꿔드려라. 자 그러면 동욱이 형이 손가락을 튕기면 팥뿌리 옷이 바뀝니다. 3, 2, 1 쫑! 이거 봐라 바뀌었잖아. 야 이게 팥뿌리지. 뭐야 색깔이, 야 팥뿌리 색깔이네 진짜. 오 팥뿌리 컬러의 슈퍼맨이 되었어. 슈퍼맨의 절친만 있다는 전용 슈퍼맨 유니폼 여기 딱 써져 있죠. 와 여기 슈퍼맨 이렇게 써져 있어. 어 탐난다 이거. 야 팥뿌리 이거 유니폼 잘 어울리는데?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다 슈퍼맨이 수제로 제작해 갖고 왔습니다. 아, 이야 진짜 자수로 이렇게 했어. 야 이렇게 입으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화사해지지 않았어? 아주 화사해졌고 집들이 할 맛 제대로 난다 이제. 아까는 솔직히 좀 칙칙하게 했어. 오케이 이제부터 제대로 집들이 시작해 보자고요. 오케이. 야 영지야 저 뒤에 봐봐. 뒤에 뒤에 뭐 있어? 우와 야 이거 뭐야? 여기 이렇게 레고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거 황금 캡틴 방패잖아. 아니 이거 추억의 황금 캡틴 방패? 슈퍼맨이 한 4년 전쯤에 팥뿌리한테 찾아와서 경매에서 팔았던 거 뻘둥이도 혹시 기억해? 오 4 3 2 1 13만원! 13만원! 아니 왜냐면 동욱이 형 같은 돈 진짜 잘 안 쓰는데.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매끈매끈하게 낙하를 너무 잘했어. 진짜로 와가지고 이거 노래이가 이 정도까지 쓰는 건 내가 봤을 때 이거 버릴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마지막 낙찰가 일단 지금까지 13만원 노래이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줬어? 야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니까 이거 완전 너무 반갑잖아. 동욱아 온 김에 저기에 사인 좀 해줘. 어? 아니 진짜로? 진심이야? 응. 아, 사인 해도 돼? 아, 야 야 지금 야. 사인 어, 야 우리
진짜? 야 사인하자 사인. 야 진짜 여기 동욱이 형 사인을 하라고? 예쁠 것 같은데. 야 동욱아 이거 사인 멋있게 한번 해야겠는데? 일단 이 황금 방패도 지구상에 없는 건데 여기서 슈퍼맨 사인을 하면 진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슈퍼맨 에디션. 오 야 좋다 좋다. 예. 가자 사인 가자. 예, 동욱이 형 사인 갑니다. 자 동욱이 형 여기 할 테니까 영식이 형 여기 어때? 오케이 갑니다. 됐다. 와. 야 이제 영식이 형 차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영식이 형도 멋있게 사인한다 남기겠습니다. 우리 스승님들이 보는 앞에서 사인을 하게 될 줄이야. 야 슈퍼맨 많이 컸다. 기분 이상한데? 갑니다. 짠! 와! 야야야 멋있어 멋있어. 어떻게 스승님들 마음에 드십니까? 와 너무 멋있다. 야 그러면 기념사진 하나만 찍자. 자 그럼 찍어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야 주방까지 한 20m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달리기도 가능해. 야 진짜 우와! 와 야 저 같이 가! 야 영수 이거 봐봐. 뭐야 왜? 고프로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뭐 주방을 소개해달랬더니만 촬영 장비가 이렇게 많아? 아 이따가 우리 또 슈퍼맨과 함께 재미난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단단히 준비했지. 아 이거 우리랑 하려고 준비한 거라고요? 아니 도대체 뭘 찍을 건데 이렇게 많이 준비한 거야? 궁금한 뻘둥이들은 팝콘이 채널에 가서 구경해보세요. 야, 주방이 되게 널찍해. 그러니까 아, 이전에 있던 복층 주방보다 훨씬 넓어져서 촬영하기도 쾌적하고 요리하기 너무 좋아요. 약간 팝뿌리의 주방은 첨단 주방. 어? 첨단 주방? 뭐 왜 왜 어떤 게? 이걸로 설명 끝난다. 뭐야 이거? 뭐야? 얘 뭐야? 야 뭐야? 얘 이거 뭐 아이언맨 아니야 이거? 야 콘센트가 나오네. 아, 다시 누르면 들어가나? 와! 왜? 야, 이거 저희 끝이 아니야. 저희 이것도 있어요, 이거. 뭐야 이것도? 야, 뭐,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진짜 첨단인데? 야, 진짜 뭐야? 환풍기, 환풍기. 이게 또 이게 환풍기야? 야, 이제 연기 같은 거 싹 빨아들이고.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 이제 고기 먹을 때 냄새가 걱정 안 해도 돼. 아, 역시 팝불이라 그런가 클래스가 대박이긴 한데. 다음 어디죠? 아, 여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뭐 있어? 우와! 없죠. 아 아무것도 없네요. 냉장고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어디 어디? 숨겨진 비밀문이? 자 여기에 새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냉장고가 있네. 여기 주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야, 진짜네? 여기 냉장고랑 세탁기랑 여기는 무슨 공간이죠? 여기 이제 다용도실이라고 부르죠. 다용도실. 다용도실. 다용도실 겸 서브 주방. 오 그럼 여기 냉장고에 뭐가 있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와. 갑니다. 오케이. 와. 아까랑 달라. 아까랑 달라. 야 맛있는 거 여기 다 숨겨놨네. 자 그러면 다용도실도 봤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남은 1층 공간 저의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 노랭이 방 노랭이 방. 자 1층에 있는 저희 방 공개합니다. 우와 야 대박 뭐야 야 엄청 깔끔하다. 특별히 짐이 별로 없습니다. 야 역시 노랭이답게 최첨단 컴퓨터가 세팅되어 있네. 근데 뭐야 저기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저기 화장실 문인가요? 여기는 저, 이제 어? 비밀의 공간? 몇 층 있는 거 아니야? 과연 뭐야? 야. 한 개나 더 있다고? 화장실이 아니고? 아 여기는 아직 빈 공간. 어 여기는 이제 또 채우려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직원들이 와서 작업할 공간입니다. 아 직원들이 여기로 온다고? 야 진짜 여기 안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다고? 또 있다고? 아니 뭐 열어보세요. 여기 미로 아니야 이거? 설마 여기에는 소방이 있습니까? 뭐야 뭐야? 문이 또 있습니다. 뭐야? 여기는 우와 이제 나왔다 전용 화장실. 야 화장실인데 여기 욕조도 있고. 와 대박이다. 화장실이 이렇게 좋아? 아, 이 정도 돼야 100평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1층 다 봤으니까 팝뿌리 하우스 집들이 끝! 다 구경한 거 맞지? 그럴 리가요. 이제 시작인걸? 네? 이제 시작이라고? 지금 동욱이 뒤를 한번 봐보세요. 내 뒤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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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비밀 계단. 비밀 계단? 야 여기 도대체 뭐야 여기? 야, 심지어 이거 막 고도 올라오게 막을 수도 막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약간 무서운데? 뭐 하는 곳이죠 여기 밑에? 이 밑에는 팝뿌리의 창고 및 무시무시한 공간입니다.
뭐지? 여기서 내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동욱이 형 한번 내려가 볼래? 야, 딱 봐도 무서워 보여. 아니 그냥 창고야, 뭘 무서워. 야, 야 다음에 이거는 여름 특집 괴담 특집으로 하자. 야 지금은 안 돼. 문 닫아 문 닫아. 그래 좋은 것만 있는데 왜 여기 가? 진짜 못 돌아올 수 있어서 그래. 가보자 가보자. 자 이제 끝인가요 이제?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표정을 왜 이렇게 비장해? 이 좋은 공간의 가장 높은 곳 2층으로 향해 주시죠. 2층! 아 맞다 맞다, 우리 아까 밖에서 봤을 때 2층이 있었어. 그렇네, 2층이 있었잖아. 1층도 이렇게 넓은데 2층까지 있다니. 야, 빨리 가보자. 2층 2층 Follow me.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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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나 2층 찍 살아보고 싶었는데. 야 진짜 2층으로 올라간다. 와, 아 일단은 2층의 가장 핵심 샹들리에 있습니다. 야, 이거 분위기 뭐야 이거? 와, 여기도 널찍하네. 지금은 이렇게. 와, 야, 여기 뷰가 좋네. 여기 나갈 수도 있어. 진짜로? 어, 진짜 나갈 수 있네. 야, 진짜. 진짜 나가서. 와, 이렇게 햇살 좋은 날 나와가지고 공기 한번 쐬고. 야, 이 성공의 맛이 어떠십니까? 너무 상쾌합니다. 자, 그리고 2층은 강호이가 살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오, 강호이 방이다. 강호이 방. 강호이의 뉴 방 공개하겠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우와, 깔끔. 야, 강호이 뭐야, 왜 이렇게 깔끔하게 살고 있어? 여기 책상도 잘 정리되어 있고. 우와, 침대도 다 정리하고 사네. 야, 이거 뭐야 강호이 운동? 요즘 운동한다더니. 우와, 야 뭐야 뭐야. 야 근육 뭐야 근육 뭐야. 야 장난 아닌데? 야 요즘 살이 빠졌다 했어. 아 요즘에 좀 운동도 하고 정리도 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강호이 자기 관리 장난 아닌데? 여기 책장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야 강호이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 깔끔해 아이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엄청 깔끔해.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뭐? 잠깐만 강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여기 들어가서 자는 거야? 아니 고양이가 고양이가 있다고? 이 고양이 알레르기 있잖아. 아 혹시 이불에 지도 그려야 되나요? 색깔 야 왜 노란색이야 이거? 아니, 지도 이불을 야 덮어 이거 아니야 강호이 시켜 강호이 시켜. 아 이런 추잡스러운 방은 그만 보고 제 방으로 가시죠. 와, 야, 오케이 가자 네, 가자. 진짜 깔끔하니 뭔지. 추잡이라니. 야 여기가 진열이 방인가 보네. 어, 예, 저 반대편에 이렇게 제 방이 있습니다. 야 여긴 그럼 깔끔하다 그 말인데. 깔끔 그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자신 있어 자신 있어. 클린한 진열이 방으로 오세요. 짠. 우와. 클린? 클린?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뭐야. 깔끔해 아이콘이. 야 뭐가 이렇게 다급해. 안 보이더라고. 이거 막 수저 막고 있어. 야 얘들 전 적어도 저렇게 이불에 막 노란색은 없습니다. 새거네 이거 새거네. 이사 온 기념으로 새로 샀어요. 아 이불은 깔끔해. 다음에 강호이 이불 하나 사갖고 와야겠다. 이불 좀 사줘. 아니 진짜 강아지가 있어. 진짜 강아지. 강아지 어디냐고. 아 뻘딩이들은 믿을 수도 있어. 강아지가 진짜 있나요? 없습니다. 안돼. 오래 쓰다 보니까 마방이가 좀 이게 빛이 바랬어. 자 그럼 팥뿌리 직구경은 이걸로 끝? 끝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차례군. 뭐 있는데? 슈퍼맨이 스승님 집들이 오는데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오! 집들이 선물? 설마 선물? 슈퍼맨의 스승 팥뿌리를 위한 집들이 선물. 짜잔! 이렇게 집이 넓은 데에는 또 청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좋은 청소기 있으면은 아주 청소하기 편할 거거든요. 와, 아니 마침 청소기가 고장 났거든. 진짜 났어? 아니 봐봐 이 켜면은 어? 이러고 꺼져 이러고. 어 그러면 꺼졌어. 자동으로 꺼졌어. 어 이제 안 돼. 야 눌러도 안 켜져. 야 청소기 잘 나왔다. 선배 제대로 골랐다. 와 진짜 대박이야. 어쩜 이런 타이밍에. 근데 공짜로 줄 순 없고. 아 돈 받고 주는 거야? 아니 돈 받고 주는 건 아닌데 3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슈퍼맨 스튜디오 이사하는 날 팥뿌리가 와서 미션을 성공하면 선물을 줬던 거. 아 맞아.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뭘 보여줘요? 팥뿌리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 밖에 어마어마한 것도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래? 하지만 팥뿌리 빈손으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재미 없지. 그래 뭔가를 해야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다섯 가지 시너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 그때 우리가 동욱이 형한테 피규어도 주고 그랬었거든. 맞아 타노스 피규어. 슈퍼맨도 오늘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우와. 미션을 달성하면 이 최고급 청소기를 드리고 만약에 미션을 실패하면 이것은 슈퍼맨 스튜디오로. 우와. 우리 그대로 당하는구나. 우리 형이 고장 난다고. 아 제발 이거 필요해요.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키웠어. 진짜를 이렇게 키웠구나. 아니 그러면 미션이 뭔데? 미션은 아주 쉽습니다. 미션은 딱 하나. 동욱이 형을 이겨라. 어? 잘 싸운대 어떻게? 세 명이서 싸운대. 아니야 싸움 안 돼. 자 팔굽혀펴기 대결을 할 건데 한 뿌리는 각자 1분의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만큼의 팔굽혀펴기 개수를 한 후 합산. 오. 동욱이 형은 혼자서 3분 동안. 혼자서 3분. 3대 1이네. 야 이거 진짜 할만하지 않아? 동욱이 형이 운동을 정말 잘하긴 하지만 세 명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야 여기 30개만 해도 90개야. 그렇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팟뿌리는 각자 1분씩 팔굽혀펴기라고 동욱이 형은 3분 동안 혼자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더 많이 할지. 이거 솔직히 우리 스승님들 엄청 유리한 게임 아닙니까? 네 동욱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세요. 그러면 너 포기하는 건가요? 반드시 이길 거야. 어떻게든 이길 거야. 오늘 팔이 부러질 각오를 해야겠다. 성면한 동욱. 와. 오케이 그러면 팟뿌리부터 바로 팔굽혀펴기 도전? 도전! 야 그러면 너희는 누구부터 할 거야? 팟뿌리의 순서는 노랭이, 강호이, 진열이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문체부 체력검정 규격품이 있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면 되고 또 공정하게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의 1일 심판 팟뿌리 짜오를 소개합니다. 진짜옵니다. 와 자 심판까지 있고요. 잠깐만 팟뿌리 측근이라고 해서 여기에 유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아 어차피 이거 집들이 선물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어차피 제 집이 아니에요. 이야 정말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진짜 공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심판이 먼저 준비해 주시고 시간은 동욱이 형이 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랭이부터 바로 준비해 주시죠. 기준은 제가 이렇게 봉에 손을 대고 있으면 가슴이 여기 손에 닿으면 한 개 인정입니다. 오케이 역시 확실하네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오 야야야 빨라 여섯 32개씩만 하면은 96개. 아무리 동욱이 형이라도 100개는 무리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거 내가 불리하다 했잖아. 아 얘네 아까 막 못한다 하더니 32개를 했다고? 일단 32개. 네. 다음 타자 정호이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자 강호이. 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야 빠른데 셋, 빠르다. 넷, 빠르다. 43, 43, 43, 43, 43,
이 우와! 최선을 다했어 얘들아. 가오이 몇 개입니까? 자 가오이 총 46개! 46개? 46개 했는데? 잠깐만 둘이 합하면 몇 개야? 78개? 벌써 78개? 야 너 아까 못하다더니만 46개래. 아니 옆에서 친구들이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 그러면 진열이가 30개만 해도 벌써 100개 넘는 거야. 자 오케이 팝불의 마지막 주자 진열이 가보자.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진열아 화이팅! 야 빠르다 야 진열이도 빨라 8 10 방금 몇 개 했어? 11 12 13 14 나 애들 이 안무를 봤는데?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야 무슨 소리야 팔이 털려가. 자 진열이 몇 개입니까? 자 진열이 총 34개! 잘했어 잘했어! 야 잠깐만 팝불이 총 몇 개입니까? 팝불이 총 몇 개? 자 팝불이 이렇게 해서 총 112개! 예. 112개? 우와. 야 팝불이 112개? 얘들아 이사 축하해. 아이 뭐야 112개를 했다고? 진짜 너무들 하네. 도우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야야야야 말을 안 해. 그러면 동욱이 정정당당한 패배 말고 그냥 포기? 이야 와 야. 잠깐만 지더라도 도전하는 게 슈퍼맨 정신이기 때문에 그치 영식아 응원해줄 거지? 당연하지 동욱아 난 알고 있어 넌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지금 이거 여기 슈퍼맨 채널이잖아. 뻘둥이들이 동욱이 형을 응원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와. 그치 그치 뻘둥이들 동욱이 형한테 힘을 줘. 그러면 동욱이 형 도전! 가자! 3분 재겠습니다. 네 갑니다. 준비 시작. 야, 시작했어. 우와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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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수분아 손을 들 야 닦고 지금 닦고 있어 닦고 있어 수분아 수분아 로봇츠 수분아 나 손 들 동이 동이 있어요 동이 빠져나가 야 이거 야
103입니다. 103? 야, 103 아, 빨리 해야 돼. 야, 시간 들어왔어. 너무 10초. 야, 야, 시간 애매, 시간 애매. 힘이 안 들어가, 안 올라와. 야, 시간 지금 얼마 안 남았다니까? 야, 일단 30초까지만 시켜, 30초. 잠깐만. 아, 제발. 야, 시간 가고 있는데, 지금? 10개 해야 돼, 10개. 10개. 10개, 10개 남았어, 10개. 10개야, 10개 해야 할 수 있어. 30초야. 아, 나 진짜 안 올라와. 가야 돼, 가야 돼, 야,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105! 가자, 가자, 가자. 땡큐! 땡큐. 땡큐! 와, 야, 이거 쉽잖아, 쉽잖아. 108! 4개만! 4개만! 4개! 20초 남았습니다! 20초! 20초! 아, 109! 109! 109! 109!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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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아! 110! 7! 야! 6! 야! 다! 몇 개야? 나 동욱이 형 총 113개! 지금 뻘둥이들 깜짝 놀랐어. 뻘둥이들 봤지? 이게 슈퍼맨 클래스야. 근데 잠깐만, 동욱이 형 일단 승부욕 때문에 하긴 했는데 여기 집주인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어, 우리 뭐 이제 청소기 들고 가는 거야? 좋은 구경 했습니다. 자, 동욱아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자, 그러면 청소기는 슈퍼맨의 스튜디오로 가는 건가요? 되겠다. 스튜디오가 아까 말했잖아, 저 다용도실보다 좁아. 둘 데가 없어. 그치, 너무 좁긴 하지 우리 스튜디오가. 아, 친구들아 선물이다.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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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이게 진정한 우정입니다, 뻘둥이들. 와, 슈퍼맨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와, 고마워. 사랑해.